안녕하세요. 연말을 준비하고 있는 가루씨랍니다. 오늘 소개할 거는 겨울에 꼭 맛봐야 될 이 톳 두부 무침. 톳은 어둑어둑한 식감도 좋지만 노폐물을 빼주는 것이 많아서 건강에 정말 좋다는 거. 여기에 부드러운 두부까지 함께 넣어서 무쳐볼 테니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는 거 아시죠? 자, 기분 좋게 갑니다. 고고고! 부글부글 끓는 물에 톳을 넣고 초록빛이 날 때까지 조금 충분히 데쳐주세요. 그리고 찬물에 넣어서 두 번 정도 잘 씻어주세요. 자, 무침 요리는 이렇게 체에 충분히 물기를 빼주시면 나중에 물기가 안 나와서 참 좋거든요. 근데도 조금은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. 그럴 때 저는 키친타올을 좀 떼어서 이렇게 수분을 조금 더 빼준답니다. 그러면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나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. 아주 안 나오진 않고 좀 덜 나오겠죠? 보세요. 물기가 여기 다 스며들었잖아요. 톳을 보면 중간중간 이런 긴 것들이 있거든요. 이거는 나중에 먹을 때 조금 길어서 불편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막 칼로도 다른 분들은 써시던데 저희 시어머님은 항상 중간에 손톱으로 톡 끊어지시더라고요. 붙어있는 이런 잎들도 떨어지지 않고 줄기체 좀씩 있다는 거. 그래서 나중에 보기에도 좋고 먹을 때도 좋다는 거. 자, 이렇게 떼어 볼게요. 두부는 수분이 많거든요. 이거를 수분을 잘 빼기 위해서는 1차로 옆면으로 인그러주는 게 나중에 물기가 더 잘 빠지더라고요. 면포에 뭉갠 두부를 넣고 밑에 그릇을 대고 이렇게 힘을 주면 손목도 보호할 수 있고 훨씬 더 잘 짜진다는 거 어때요? 가루씨가 또 좋은 꿀팁 알려드리죠. 자기 이렇게 돌려서 물기가 안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제가 보시면 저는 물이 이 정도 나왔더라고요. 꽤 많이 나왔죠. 톳에 물기를 쫙 뗀 두부를 넣고 감칠맛을 더해줄 액젓, 깔끔맛을 더해준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건강한 해조류와 이 담백한 두부는 정말 양껏 먹어도 살 하나도 찔 것 같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 반찬으로 최고라는 거. 맛을 업 시켜줄 다진 마늘, 고소한 깨, 참기름까지 넣고 조물조물 해주면 오, 맛깔나. 톳 두부 무침이 완성이 되었네요. 이때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. 오늘도 가족들 한입 먹이고 한 줄 병 갑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. 이거는 톡과 두부의 식감으로 즐기는 맛이랄까? 강한 맛이 없어서 애들은 그닥이더라고요. 여러분도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이 생톳으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!